예. 여의도 말고도요. 서초동 검찰의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첫 인사 후폭풍 때문입니다. 코드 인사, 보복 인사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대하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리금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어떤 원칙에 그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한 명의 검사가 옷을 벗었습니다. 한홍재 전 차장검사인데 어제는 저희가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주진우 검사가 그만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칼을 겨눴던 검사의 사직 이 얘기는 양주열 변호사님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분 이제 사실 이제 그분이 글을 어제 검사들 간의 내부 게시판에 긴 글을 남겼어요.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라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뭐 자리나 권력 같은 거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2016년대에 원래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만두지는 못하고 때를 놓쳤다가 이번에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참가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뭐 좌천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또 거기에 저도 사실 이번에 이제 왜 이 검사들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이 맞냐라는 걸 가지고 검찰 쪽에 나름의 뭐 좀 취재 아닌 취재를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친 것 중에 하나가 기수가 갑자기 단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18기에서 검찰총장 23기 가고 차장급이 25기에서 28기로 가면서 그 중간에 꼈던 중간 간급들이 정확히 설 자리들이 좀 많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네. 겹쳤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위에 제목으로도 만나보고 있지만 이 제목 60명 가까이 떠났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양지열 변호사가 지적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23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붕 떠보니까 이제 릴레이로 옷을 벗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그 보복 인사, 코드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아직도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사 내용으로만 보면 사실은 인사라는 게 뭐 불만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조직이든지. 또 오늘 윤석열 지금 저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면서 뭐 이런 건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예. 그냥 검찰이라는 게 기수 문화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섯 기수나 뛰어버리니까 지금 뭐 나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검사장 승진 자체가 이번에 제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27기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 된 사람들은 결국 이제 검찰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사실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됐지 않습니까? 여주로 가고 대구로 가고 뭐 좌천됐다 결국 이제 검찰총장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인사에 대한 피해나 보복을 느낀 분 아니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청와대도 수사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검사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했던 수사 같은 경우는 부장, 차장, 지검장 다 엎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지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어떤 그 차장검사는 바로 인사가 메시지다. 결국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 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전 정권을 잡아야 된다. 현 정권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많이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보다도 그 내용에 대한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첫 인사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과 함께 일각에서는 말이죠. 이 윤석열 사단의 서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때 검찰총장 후보자 중에 사단자를 붙이는 사람이 과연 있었던가. 윤석열 사단이 좋은 자리 독식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인사는 메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사단 얘기도 좀 해볼게요. 장해철 변호사님.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이 인사의 주체가 윤석열 총장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냐라는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뭐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또 검찰 내부에서는 승진은 윤석열 총장이 한 건데
자천 인사는 사실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의 박형철 비서관이 인사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이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2014년에 좌천됐을 때 바로 윤석열 총장 밑에서 함께 좌천의 이 칼바람을 맞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정수석실로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복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박형철 비서관, 윤석열 사단의 청와대발 서력이 아닌가. 그리고 좌천을 당한 방금 인사는 메시지라는 말을 남긴 권순철 차장이나 주진우 형사 6부장 같은 경우는 예.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좌천을 당해서 옷을 벗고 죽은 권력을 수사했던 이 적폐청산에 앞장섰던 그 수사의 수사단들은 알겠습니다. 순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사와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자신의 이름 뒤에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붙었던 검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누군지 만나보시죠. 우병우 팀이라고 뭐 전에 청문회도 했나 봤는데 저는 뭐 민정비서관이었지 우병우 팀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우병우 사단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사단, 우병우 사단 직접 비교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지열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이번에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꽉 채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단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특검팀 수사팀장도 있었고 수사를 같이 했었던 특수통 수사 검사들이 아무래도 승진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뭐 신봉수 특수1부장이나 송경호 특수2부장도 승진 부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꼽히고 있는데 저 부분은 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게 특수부 같은 경우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도 우려되는 거는 그때 윤 총장이 형사부, 일반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지금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예. 형사부만을 전담했던 검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러면 검찰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 인사에서는 어쨌든 특수통들이 중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의 첫 인사국 폭풍. 59명이 떠났다는 서초동 발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